자, 오늘 2021년 3월 27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공매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한 분께서 유튜브에 종목이 공매도 대상인 종목이 아니다, 또는 지금 공매도 없잖아요, 이렇게 말씀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공매도가 없지만 특정 시장 참여자라고 하나, 시장에서 시장을 이렇게 조절해 주는 위치에 있는 기관들은 그래도 예외적으로 공매도를 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저도 이제 정확하게 제가 알아보지는 않았으니까, 왜냐면 제가 주로 매매하는 종목들은 공매도 영향을 안 받는 종목들이거든요. 계좌표도 저는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공매도를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쓰고 매매를 하는 스타일인데, 그래도 물어보시니까 제가 이거 답변을 드리려고 영상을 하고요. 키움증권 같은 경우는 공매도 화면이 있어요. 종목별 공매도 추이라고 0189 화면이고요. 여기서 종목별로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 검색하면 나옵니다. 예를 들면 보강산업, 이게 상한가 간 종목이죠? 없죠? 이거 기간도 설정을 할수 있어요. 8월달 공매도가 없습니다, 얘는. 근데 좀큰 기업들은 아마 있을 거예요. 없을 수가 없을 텐데, 삼성전자 한번 볼까요? 삼성전자는 있죠. 공매도 없다고 하지만 공매도를 칩니다, 이런 종목들은. 예, 그 시장 참여자들이 어쩔 수 없이 공매도 치는 게 있고, 기간별 공매도 순위도 있어요. 어떤 종목들이 공매도가 지금 많이 일어났는지. 그래서 이건 3월 26일 당일로도 볼수 있고, 한 달치로도 볼수 있습니다. 지금 2월 1일부터 3월 26일 하니까 펜오션이 공매도 1위입니다. 1위.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많이 올랐는데, 제가 안 믿는 게 이런 거예요. 공매도를 이렇게 많이 쳤는데도 주가는 계속 올라갔죠. 그러면 이제 이건 싸움일 거예요. 공매도와 일반 주가를 올리려고 하는 누군가의 이제 싸움이 될 수도 있겠죠. 아니면 이거 헷지 매매를 했을 겁니다. 헷지 매매. 그러니까 자기들이 주가를 올리는데 베팅을 한 금액도 있고, 그리고 공매도를 치고 있는 금액도 있는 거예요. 이게 어느 순간 체인지가 될때 이거는 팔아버리고, 요거에다가 이제 추가 매수를 해서 주가를 내리누르는 이런 헷지 매매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A, B 두 가지를 동시에 진행을 할때 A에서 손실을 입어도 B가 메꿔주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 공매도 순위를 키움증권에서 볼수 있고, 아 나는 이런 거안 하는데? 이러면은 네이버에서 보시면 됩니다. 네이버 금융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국내 증시에서 밑으로 내려가면 공매도 거래 현황이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검색을 할수 있습니다. 전 종목 개별 추이, 아까 삼성전자를 봤었죠? 에지원자도 핫했으니까 에지원자도 클릭, 조회 누르면 이렇게 공매도를 친, 그 금액과 수량과 이런 것들이 다 나와요. 이제 공개를 하게 돼 있습니다. 투자자들한테, 야, 공매도 현황을 이제 모두 공개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제 공매도를 여러분들이 다 보고, 이 종목은 공매도가 좀 있구나, 이 종목은 공매도가 없구나, 이런 것들을 판단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런 큰 종목들이야, 옛날부터 공매도를 쳤던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해도, 신규 상장된 종목들은 지금 공매도 없을 거예요. 신규 상장된 지 얼마 안된 거. 하여튼 박셀바이오 그런 종목들 보면요, 여기 박셀바이오 이거 없을 겁니다. 좀 공매도가 이런 거는 조회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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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셀바이오 말고 또 상장된 지 얼마 안된 거, 와이팜 이런 거 한번 볼까요? 와이팜 이것도 아마 없을 거예요, 공매도가. 좀 있네? 야, 이거 왜 이렇게 눌러? 이런 건좀 있죠? 예. 아, 잠깐만. 이게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 공매도 대상이 아닌 그런 종목들이, 이거는 제가 나중에 알아보고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기술 특례 상장, 이건 제가 이제 어차피 공매도 있는 종목을 잘안 하다 보니까 제가 모르고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어찌됐든, 공매도는 여러분들이 다 조회가 됩니다. 예, 그래서 편안하게 조회하셔서 이 종목 공매도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예,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예, 항상 좋은 정보들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